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프레디 피자카게 3D 버전 스토리 모드 챕터 2 리빙 룸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빙 룸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괴물이 이렇게 와요. 근데 오는 속도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어떤 괴물이 오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 CCTV로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빠르게 오게 하고 한쪽은 느리게 오게 해서 그 시간차를 만들어서 피하는 게임입니다. 아마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지금 CCTV로 멈춰서 이 프레디만 빠르게 오게, 폭신은 좀 느리게 오게 해서, 큰일 났다. 다행. 그래, 폭신 아직 좀 오고 있고. 헐랭방구 가운데 오고 있어요. 가운데 오고 있다고요. 여기 왼 여기 한번 없애고 여기 가운데 없애면 되겠다. 그 정도의 시간은 될 거야. 난 알아. 난 느낄 수 있지. 야오, 난 알아. 야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운데 온단 말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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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운데 오고 있잖아. 들어온 놈아. 좋아, 이제 가운데 오겠죠. 가운데 가. 왜 안 오지? 아씨, 보, 딱 보려고 갔는데 나올 것 같아. 아, 볼까? 그냥 기다릴까? 아, 봐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봐봐, 그냥? 아니야. 아, 왜 안 와? 바로 앞에 있잖아. 아, 왜 안 와? 아, 저게 온단 말이야. 아, 되게 애매하게 온다, 이거, 시간. 아, 미치겠네. 이거 죽겠는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들어왔죠! 사실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냥 바로 숨을걸.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어. 아, 알았어. 화내지 말아봐, 얘들아. 나 지금, 나. 기죽어. 너네 너무 뭐라고 하면. 진정해봐, 얘들아. 나 이제 알아. 그래, 여기라는 거 아니야? 빨간 색깔이. 왜 안 와? 좋아. 여기가 파란색. 나 알아. 아, 쟤네 문 좀 살살 닫아줬으면 좋겠어. 문을 너무 세게 닫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님들은?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가 노크 하셨는데? 아씨, 나왔다. 얘 그냥 빨리 없애자. 빨리 없애고 얘 멈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멈춰. 자, 이 정도 시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씨, 짜증나 죽겠네, 씨. 아, 올 것 같더라고. 아, 올 것 같았으면 숨을 쉬었어야죠. 아니, 이제 뇌로는 생각을 했지. 내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 순간 무서우니까. 미안해. 미안해요. 좋아, 좀 가까이 왔어.
빨리 오게 하고. 어 잠깐만 이러면 같이 오잖아 멍청아. 그니까 어 왜 그랬지 내가? 아니 아니 불꽃같은 황금 타이밍 지금이다! 걸리지 않지? 아 난 될 줄 알았어. 이 게임 현실반영 게임이었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금방 가거든. 자, 프레디를 먼저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팍시를 약간 늦추는 거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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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노크 소리 방금 들었어? 봤죠, 봤죠, 님들? 노크 소리. 전 들었어요. 전 알고 있죠. 전 오고 있다는 걸 난 알 수 있죠. 저는 느낍니다. 자, 오고 있어요, 지금. 폭시 조금 늦춰주고. 프레디 옵니다. 프레디 옵니다. 프레디 오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한번 확인해주고. 아직 좀 남았을 거예요. 자, 아직 시간 여유 있죠? 자, 프레디 한번 제쳐주고. 3초 안에 옵니다. 3, 2, 1! 어, 됐다. 봤죠? 이거죠, 사실. 불꽃 타이밍. 자, 그리고 오른쪽 이제 옵니다. 오른쪽 3초 안에 와요. 3, 2, 얘가 아닌가? 여긴가? 가운데 올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었어. 아직 시간이 있어. 얘 이제 옵니다. 자, 맞죠? 이거거든요. 사실 CCTV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감각, 필. 어, 아직 좀 있네, 시간이. 그러면은, 프레디 어느, 어디쯤 왔는지만 보고, 혹시 좀 늦춰주고. 슬슬 올 때 됐는데, 얘 왜 안 오지? 온다. 컴온! 컴온, 베이비! 들어와! 들어와! 컴온, 자몽! 지송. 개드립 지송. 언제 오냐? 얘 오긴, 온다. 아, 이게 소리로 들어야 되네. 소리가 중요한 게임이었어. 아, 뭐야. 아니, 분명. 분명 문 앞에 있었는데? 분명 문 앞에 있었거든요? 분명 님들도 봤잖아요. 이번 판은 정확했는데 진짜. 아, 문 좀 살살 열어줘. 어? 애야! 저런 애들이 이제 도덕 시간에 졸은 애들, 어? 상도덕이 없어요, 상도덕이. 나이도 어린 게. 슬슬 가운데 봐야 된다고? 아니, 난 가운데 보지 않아. 보라고 해줬어야지. 이 가운데 오네? 가운데 오는구나? 확실하네. 가운데가 오긴 오네.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정확하게 볼게요. 제 오감 모든 걸 살려서 이 프레디의 피자카기를 완벽하게 깨보도록 할게요. 이거 영상이 얘네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으, 야, 씨!
슬슬 여기 오겠지 이제? 왜 안 오지? 아, 샤! 와우! 와우! 안 오고. 좋아, 이제 2시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말 안 해줬잖아. 이건 뭔 소리야, 방금? 방금 뭔 소리야? 내 TV로 멈춰도 진짜 멈춰요. 아, 더 빨라진다는 거야? 나 이거 멈춰주고. 이게 치카 소리라고? 치카는 어떻게 막는데? 치카는 어디로 와요? 진짜 치카가 있어? 폭시 온다, 폭시 온다. 폭시 바로 앞에 있고. 아, 치카 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아, 치카가 오면 치카치카를 하면 돼요? 뭔 개소리지? 화날라 하네? 뭔 소리야? 잠깐만, 올 것 같은데? 슬슬. 아, 큰일 났다. 오겠는데, 이거? 아, 어떡하지? 아, 불안해. 나 죽겠다. 님들 수고 많으셨구요. 저 먼저 가볼게요. 사요나라! 내 생각이 얘가 먼저 온다. 나의 감을 믿어. 나이스! 역시 나의 감. 자, 이제 얘 들어옵니다. 야, 나 CCTV 따위 안 볼래. 난 나의 감을 믿어. 어? 아, 야, 근데 4시까지 버틴 거 알아요, 님들? 2시간만 더 버티면 깼어. 야, 점점 늘어난다. 이번엔 5시까지 한번 버텨볼게요. 이게 대충 하다 보니까 감이 오네. 여기다 이렇게 올 것 같다라는 감. 그런 게 오네. 자, 내 쫄보 인생이 말해주는데 곧 여기 온다. 내 쫄보 텔레파시가 발동했어. 곧 온다, 여기. 맞죠? 어, 내 쫄보 텔레파시. 정확해. 혹시 거의 왔고.
오케이. 셋이. 오구요. 프레디를 빠르게 오게 해서 프레디 한번 없애고 해야겠다. 프레디 빨리 와, 프레디 빨리 와, 프레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식아. 아, 얘를 먼저 해야겠다. 얘를 먼저 해야돼. 얘 폭시 먼저 한 다음에 해야돼. 나의 감각이 말해주고 있어. 이거 오른쪽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바로 옵니다. 자, 이제 바로 와요. 하나, 둘. 쟤 봤죠? 그리고 이제 프레디, 프레디 늦추지 말고 퍽시 좀 늦춰주고 프레디 올 때쯤에 바로 이렇게 프레디 컴온 프레디! 들어와. 자, 퍽시 바로 오게 하고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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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는 역시 역시야. 좋았어. 이제 슬슬 치카가 올 때가 됐어요. 보니도 올 때가 됐고요. 보니 좀 멀리 있고요. 치카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온다고 했었으니까 치카 냅두고 프레디를 빠르게 오게 하자. 폭시 최대한 멈춰주고. 뭔 소리냐 이거? 이거 치카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 들어왔다, 들어왔다, 얘 들어왔다, 얘 들어왔다. 아니, 왜? 개미 친 거 아니야? 치카야? 아니, CCTV가 안 되는데? 아, 여기서도 치카가 한번 봐주네. 아니, 근데 치카가. 미쳤네, 얘가. 아, 이제 오른쪽 올 텐데, 슬슬. 잠깐만. 이거, 내 쫄보 인생이 말해주는데, 오른쪽 먼저 오고 가운데 옵니다. 4, 5, 6, 7. 오케이. 자, 그리고 가운데 없어지고 3초 후에 바로 왼쪽 여기 문 열립니다. 하나, 둘, 셋인데? 뭐야? 어, CCTV 보기 무서워. 안 볼래, CCTV 이제부터. 됐어, 난 나의 감으로 깨겠어. 쫄보 마인드. 몰라 몰라. 인생은 원래 쫄보지. 프레디 어디쯤 왔을까? 아, 엄청 빠르네. 혹시 늦춰주고. 뭐야? 아, 또 이상한 소리 나.
어, 무서워서 CCTV를 못 보겠어요. 죽었어요! 아, 아깝다. 다 깼는데. 아, 분명 폭실에 늦췄는데? 이거 좀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프레드 피자 가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를 연습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튼 오늘 여러분들 프레드 피자 가게 컨텐츠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